자, 안녕하세요. 까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멀리 멀리 왔는데요. 뭐가 많다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이름이 뭐였지? 랍스타 많은 랍스타. 아로하나. 아, 여기에, 크레이피쉬 같은 랍스타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왔습니다.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고요. 짜라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 두 고수분들과 함께 여기에서 민물의 랍스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디. 야, 이거 사이즈가. 제가 25거든요? 한 뺨에? 아, 진짜요? 네, 25예요. 근데 지금 50 넘어가요. 와. 이게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네. 이게 고대어거든요? 고대어 중에서도 또 중국에서 상품성이랑 관상용으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그래서 아. 색깔이 막 금용, 홍용, 막 적용 되게 많아요. 이게 먹을 때 혹시 퍽퍽 소리 나는 그 친구인가? 네, 얘 한 입에 살아있는 거 사냥해서 먹더라고요. 한 마리 얼마예요?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품평에서 비싼 것들은 몇천에서 억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억짜리로? 오늘 1,000만 원짜리 통관하는 거네? 네. 예! 근데 이 친구는 우와! 이야. 이야. 잘리네. 잘리는데 이게 야, 이렇게는 안 잘려. 와, 이렇게는 안 잘린다. 고대어들로 이거 실험한다고 하잖아요, 이 비닐로. 방탄복 있잖아요. 아, 방탄 실험? 방탄 헬멧이랑 이런 거 실험할 때 이걸로. 아, 여기 약간 잠자리 날개 같아요. 오, 진짜 그러네. 와. 아, 내장. 야. 형님, 냄새나. 아, 진짜? 아, 이거, 아, 하지마, 하지마. 근데 진짜 안 썰리네요. 형님이 힘이 좋아서 이게 썰리는 거구나. 아. 자,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통발에 넣어서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뭐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제일 어린 순으로 제가 먼저 어두육미라고 해서 뭐라는겨? 머리 먼저 집어넣고. 아, 머리 내가 할라 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럼 바꿔. 아니,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저도 장난이에요. 준비하고 넣겠습니다. 오. 자! 던져버려, 줄 던져버려. 그래야 내일 재밌지. 아니, 내가 할게요. 아, 내가 할게요. 들어가야 되잖아, 누군가는. 형님이 들어가면 돼. 자, 두 번째 통발 여기서 던져보겠습니다. 낼 것 같아요, 여기. 거기가 깊어요? 네. 하나, 둘, 셋. 아, 다시. 물을 진짜 좋아해. 아직. 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형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끊을 때는 네가 끊어. 아, 네. 자, 마지막 통발 여기다 넣을 건데. 와, 여기. 우와, 수심보소. 아, 5m 되겠는데? 5m가 뭐야? 여기 한 10m 돼. 아, 진짜. 진짜 그 정도 돼 보인다. 아, 네. 아, 네, 이거 만지기 싫어서 안 하는 건데. 그래서 너부로 하라는 건데. 아, 싫어요. 와, 형님이, 형님이 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아, 이런 모습 되게 좋아하는데? 야, 니가 가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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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맞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투척? 자, 이렇게 해서 깊은 산골에다가 이 고대어를 집어넣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일 한번 또 와볼게요. 그러면 내일 볼게요. 레고 띠 열을 띠. 조심해, 뭐야. 아, 이거 그때 끈을 묶어놨어야 되는데. 아, 저거 어떻게. 이스. 예. 자, 우리 첸이 첫 번째 게 누구 거였죠? 첸이 아빠 거. 예. 아니에요. 아니,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오, 걸었다. 와. 오. 잠깐만요. 있다. 있어. 있긴 있다. 부어볼게요. 빰빰, 빠라밤. 떨어졌다. 과제 한 마리. 과제랑. 버들치. 아, 저기, 머리만 남았다, 얘. 누구야? 뭐지? 뭐야? 먹혔나? 아니면 탈피한 거 같기도 한데. 아, 탈피구나. 이 안에서 탈피했구나. 아, 얘가 탈피했나 보다. 아, 얘 말랑말랑. 물렸다. 얘 지금 말랑말랑해요, 얘. 진짜. 조금 말랑말랑하네. 아, 왜 자꾸 만져요? 자꾸 시키는 건가? 아, 이러면 무는구나. 승질 있네, 근데. 아, 얘 가만히 있어도 물어요. 잠깐만요. 야, 놔. 아, 진짜 아픈가 봐. 한번 물려보고 싶다. 한번 물려봐봐. 싫어요. 왜 정색을 해? 좀 참으려고 참았는데. 와, 빨개졌네. 꼬집은 것 같아요. 와. 아, 이렇게 첫 번째 통발 확인했고요. 두 번째 통발 가겠습니다. 레고디! 고고! 와.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찍고 있었구나. 아깝이야. 넘어질 것 같아서 찍고 있었는데.
아, 씨. 아깝다. 어딨지? 야, 그래, 나 확대기로 안 되겠다. 아, 가위바위보에서 맨발로 들어가게. 빠지네. 그래, 내가 들어갈게, 내가. 네? 내가. 아, 형님, 연로 하신 분이 가위바위보요? 뭐, 연로. 니가 가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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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위바위보! 아싸! 가위바위보! 아, 네. 난 어차피 내가 들어가려고 그래. 내가 들어가려고 그래. 제가 촬영해드릴게요. 아, 내가 들어가려고 그래. 어, 아, 빨리 들어가세요. 아, 이 정도야, 뭐, 씨. 근데 안 들어가고 꺼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괜찮아요? 여기 계곡이에요. 아, 상관없어. 여러분들 지금 참고로 야. 참고로 여기 굉장히 추워요 지금. 안 추워 안 추워. 열정. 어, 역시. 자, 아, 아야.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장난 아닌데. 따뜻하지 않아요 물? 어, 따뜻하다. 여기 온천이라고. 어, 온천인데. 완전 따뜻하다. 우와. 여기가 몸통 들어간 데잖아요. 우와. 우와. 거기서 이거 도구를 이용하시는 게 어떠세요? 어, 천재인데? 네. 아, 그 알려주면 어떻게 그런 거. 근데 아. 거기서 좀 넘어져 주셔야지. 아, 저 아니, 유튜브 아니, 각이 아니. 나는데. 죽을 것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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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진짜? 엄청 크잖아요, 여기 엄청 크잖아요. 우와. 자. 아, 지금 한 마리 나왔어요? 한 마리. 아, 아 아깝다. 아까 부르님. 네. 아까 꼬집혀 봤는데 어떤지 한번 꼬집혀 볼게요. 진짜 아파요. 야, 이거 어떻게 떼? 네, 아까 잡아 당기셨잖아요. 아, 장난 아니다. 아, 이거 어떻게 잡았어? 이거 피날 것 같은데 여기? 오야, 세게 물렸네. 와, 진짜 아프다. 한번 좀 해볼까요? 아니, 안 돼. 지금 빨래 하는 것 같아. 빨래. 옛날 그 어머니들이. 그렇지. 어, 아랑네. 시내가에서. 아랑네 같잖아. 진짜 귀한 과제죠. 겨울에는 귀해요. 왜냐면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동면을 하거든요. 자, 세 번째 풍다. 세 번째 풍당이 아니고 세 번째 통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우와. 우와. 뚠뚠 뚜르둔. 요. 이거 바다 통발은 큰 놈 아니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있긴 있다. 우와. 진짜 크다. 왕버치. 황금색이야? 야. 황금 버들치. 뿅! 두 번째. 겨울은 확실히 겨울이네. 오, 이번에 가재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손에 올려보실래요? 네. 내가 올려볼게. 자, 이번에는. 이게 얼마나 가재. 아프다고 이게. 우리 채니 아빠. 아, 얘 작다. 야, 물어봐. 아니, 이렇게 물어야 돼. 네, 물어봐. 이렇게. 아, 뭐야. 여기가 아프더라고. 안 아프다고? 전혀 안 아픈데? 어? 아, 전혀 안 아프다고? 아, 말이 안 되는데? 겁나 아팠는데, 나 아까? 큰 거 꺼내, 큰 거 꺼내봐. 엄살은? 들어와. 겁나 아팠는데? 들어와. 이게 아팠는데? 어. 에이. 아, 그거 좋다. 아니, 왜 안 물어? 야, 쉽게. 물면 죽는다, 아주 그냥. 울지 마라. 아파? 아파! 아프지? 피난다. 야, 피나. 야, 잘렸어. 피 안 나네, 아깝이. 아프지? 아프네. 와, 내가 엄살 아니었죠? 그니까. 아, 아니, 나도 진짜 아팠어. 족 계속 물렸잖아요, 저는. 그니까, 최고였어요, 아프네. 진짜. 연천에서 겨울 통발 나왔어요. 지금 채니 아빠 지금 물려가지고 삐진 것 같은데, 말이 없어졌어, 급격하게. 저 새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가지의 얼굴을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어요. 이 친구들은, 뭐, 먹지는 않고 다 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레고, 레디고? 레고디? 자, 얘네들은 이제 안녕. 야, 근데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은 좋네요. 그러니까 힐링되네요. 잘 살아라.